어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야, 너 큰일 났어. 소녀, 지하비를 섬기는 게 당연한 일인데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허,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목령을 왜 안 오는 거야? 어디 갔어? 아맹어사 출두요! 그때 마침 춘향이를 구하기에 등장한 한 남자. 아맹어사가 된 이몽룡, 이제 멋지게 춘향이를 구해야 하는데. 뭐? 네가 뭐라고? 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이다. 그게 뭔데? 사또, 이런 사람이라는데요? 몽룡이 들고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지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새겨진 건 오직 말그림뿐. 그러니까 네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여기 그려진 건 말밖에 없는데 그럼 네가 말이야? 아니 말이 아니라 나 그런 사람인데?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나 진짜 춘향이 안 보내준다. 너 제대로 말 안 해? 아우 진짜. 아 오빠, 저건 마패잖아. 그것도 모르면서 왜 들고 왔어? 그러게, 이상하네. 아마영사 출두하면서 마패를 보여주는데 마패에는 말그림밖에 없잖아. 그러게, 뭔가 좀 이상한데? 도대체 마패가 뭐지? 그러게. 그럼 니들이 알아보고 오면 될 것 아니냐? 너 형한테 자꾸 그러면 혼난다. 마패 내놔. 아 형, 미안. 잘하고 와. 아맹어사가 등장할 때 어김없이 내미는 마패. 흔히 마패는 아맹어사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탐구과제, 마패는 아맹어사를 나타내는 신분증이 아니다? 아무래도 마패가 아맹어사를 증명하는 신분증은 아닌 듯한데 마패는 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물건이었을까요? 실제 마패를 살펴보기 위해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대원들이 찾고 있는 마패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어? 저건가? 어? 오빠 찾은 것 같아! 어디 어디? 우와 진짜 마패다! 근데 마패에는 말 그림이랑 어려운 한자밖에 안 써있는데? 그러게, 마패가 도대체 뭐길래 아맹어사가 들고 다닌 거지? 친구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도대체 마패의 정확한 용도가 뭐길래 춘향이도 구하고 변사또도 혼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마패는 말마 패패자를 써서 말이 그려진 패를 말해요. 그래서 나란 일로 지방에 관리가 출장을 갈 때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말 사용 허가증이었어요. 네? 말 사용을 허가해준다고요? 네,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에게 발급되는 일종의 교통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춘향전의 이도령처럼 아맹어사뿐만 아니라 지방에 가는 모든 관리들에게 발급이 되었죠. 마패가 조선시대의 교통카드 역할을 했다고요? 네? 교통카드요? 아니 교통카드를 변사한테 이렇게 내밀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통의 교통카드하고는 달라요. 마패를 보면 말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말의 숫자는 등급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아, 관리 등급에 따라 말의 수가 다르구나. 그러면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등급이 높은 거겠네요? 네, 맞아요. 말의 수는 한 마리부터 열 마리까지 새겨져 있었는데요. 직급이 높을수록 많은 말을 빌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왕실에서는 10마패, 정승 반열의 관리는 7마패를 사용했지요. 선생님, 그러면요. 아맹어사의 마패에는 몇 마리 정도가 그려져 있었나요? 예, 보통 아맹어사는 2마패에서 3마패를 사용했어요. 직급에 따라 마패에 새겨진 말의 숫자가 달랐기 때문에 마패만 보아도 신분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해요. 초기의 마패는 나무로 만들어져 부서지는 경우가 많아서 1434년부터 철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선생님, 마패 뒤에 한자도 써있던데 그건 뭐예요?
상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서원은 이런 폐류나 국왕의 인장 같은 것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그리고 상서원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고, 그리고 말의 숫자에 따라서 3마페, 5마페 이런 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마페가 발급된 연도도 기재가 되어 있어요.